샤픈 샤픈 인천 송도점. 야. 아, 여러분 이제 안으로 들어왔는데 제가 이 기존 영상에서 논현점 거기를 이제 촬영 의뢰를 여기서 좀 받아서 그때는 거기서 좀 유료 광고 포함 영상으로 찍었었는데 진짜 너무 맛있게 좀 잘 먹었었어요. 그래서 꼭 한번 여기 저 식구들이랑 또 오고 싶었었는데 왜냐면 또 여기 인천 송도점을 여기 오픈하신다고 사장님이랑 좀 연락을 하다가 어떻게 알게 됐는데 또 먹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좀 어떤 광고주와의 의리 이런 것도 좀 지키고 싶고 그리고 또 저희 식구들이랑도 꼭 한번 좀 다시 한번 먹고 싶어서 오늘 좀 미리 연락을 드리고 재방문했습니다. 여러분 혹시나 아 그러면은 지금 뭐 이번에도 무슨 협찬을 받아가지고 식구들 뭐 꽁밥 이렇게 좀 먹이려고 데려왔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텐데 전혀 아닙니다. 이제 저희가 먹은 거는 당연하겠지만 저희가 계산을 하고 가는 겁니다. 네. 진짜 좀 많이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지금 일단 아버님이랑 와이프랑도 같이 왔는데 네. 저희가 빨간 맛이 있고 약간 투풀 그리고 신선한 새우하고 저기 관자 채소들. 이제 그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정말 저 혼술 이렇게 좀 혼자 뭐 생각하실 일이 있거나 그럴 때 혼술하기 진짜 좋아요.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. 아니 그런데 38,000원이면 조금 혼술용으로는 좀 저렴하진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재료 퀄리티나 상태를 보면요, 전 절대 이게 비싸거나 그렇다고 생각 들지 않아요. 전 개인적으로 투풀이고. 네. 그리고 지금 퀄리티 채소부터 해가지고 이 퀄이 굉장히 좋아요. 그러면 저는 저희 저 구독자들을 위해서 한잔 하는 것 좀 영상 좀 담도록 하겠습니다. 하카이산 다이긴죠. 저번에는 이제 주전자에서 그 따라서 또 따라서 먹었는데 그냥 오늘은 그냥 바로 자네 먹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맛있게 익고 있어요. 아유. 아. 이걸 계속 그냥 풀고 있었는데 이거 뜯어야 되는데 왜 안 나오나 했네. 아유, 에이, 가자. 아, 어. 앉아 들어가지. 아. 와. 맛있다. 내가 보니 좀 만족해 하시는 것 같아요. 아, 어떠세요? 좀 괜찮아요? 깔끔하고 좀 괜찮죠, 아버님? 깔끔하고 아주 맛있네. 네. 네. 아버님 좀 만족하고 계세요. 네. 아, 나서. 야, 관자 생물이 신선하니까 살짝 데칠지만 싹 해도 기가 막힙니다.
라면 새우. 이게 여러분들 딱 이제 좀 누구한테 방해받지 않고 혼술 딱 하고 싶을 때, 물론 뭐 이제 술은 같이 부어라 마셔라는 그런 재미도 있지만, 가끔 그런 날 있잖아요. 혼자 딱 이렇게 좀 적당히 내가 마시고 싶은 만큼만 즐기고 딱 가서 쉬고 싶은 그런 날. 굳이 누구한테 이제 술을 따라주지 않아도 되고, 뭐 잔이 좀 뭐 내 잔이 비었다고 계속 그냥 뭐 적당히 천천히 먹고 싶은데 비었다고 계속 따라주는 잔을 계속 이제 먹어야 될 필요 없이, 네, 편안하게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. 가자. 아. 어. 아, 관자 이번에 좀 잘 익은 거. 아. 진짜 빈말이 아니라 정말 여기 진심으로 제 사는 데서 차리고 싶어요, 진짜. 어. 진짜 난 최고야. 저 진짜 최고야, 솔직히. 아. 맛있어 보여. 맛있어. 여보. 여보 엄청 좋아할 거야. 그러니까 여기 식구들 한번 내가 꼭 한번 먹고 싶어서 왔지, 사실. 아빠 말도 안 하고. 자, 이제 우리 아이프. 어우. 맛있지?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응. 아, 좋아할 줄 알았어. 소스도 되게 맛있어. 그러니까. 요거 많이 먹어요. 네, 맛있게 먹을게요. 네. 너무 맛있다. 맛있어. 여보. 와. 와. 사케는 또, 아, 넘치듯이 따라야죠, 또. 어? 고기 추가는 100g에 11,000원. 깔끔하겠다. 내 그니까, 응. 같이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것 같아. 그니까, 그런 것 같아. 예, 혼자, 응. 저희 와이프가 지금 얘기했는데, 뭐, 혼술도 굉장히 좋지만은, 이렇게 조금 두 분이 오고 해가지고, 깔끔하게 혼자 개인용 그릇 딱 이렇게 좀 쓰면서, 응. 음료들은 같이 와도 되겠네. 네.
그러니까. 수원에 안 생긴다. 아, 진짜 수원에 있으면 대박인데. 아, 이거 진짜 내가 하고 싶다. 난 하면서 모를 거 아니야, 그러면. 아유, 예, 감사합니다. 아유. 자, 고기 100g 추가. 오, 이 정도 양이 11,000원이면, 야. 추가해서 먹을만 할 것 같은데? 네. 저 아버님도 고기 추가. 어, 저 잘 드시고 오, 계세요. 아유, 자자. 추워서 아, 샤브샤브해. 진짜 저희 아버님 진짜 맛있게 잘 드시고 계세요. 앞으로도 맛있는 데 더 많이 모시고 다녀야지 이제 또. 아, 빨리 고쳐. 아, 저희 아버님 지금 고기 진짜 잘 드셨나 봐. 사이로서 좀 뿌듯합니다. 아버님 진짜 엄청 맛있게 잘 드셔가지고. 근데 맛이 있었으니 잘 드실 것 같, 예, 좋아하실 것 같았어요. 아, 저는 고기 또 추가. 아버님 여기 저희 이게 저희 구독자들이 좋아하는 건데 술이 사라지는 마술이라고요. 근데 이제 아버님한테 처음 보여드리는데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. 혹시 감상평을 한번 혹시 자 우리 자 보시면 자 술을 이렇게 잡고 좀 놀리셨어요? 아버님 마지막 식사. 네. 해적 이제 넣으셔가지고. 예. 네. 네. 아, 이게. 딱 익혀가지고 드시면 돼요. 보리 리조또. 옛날에 시골에 보리밥 먹듯이. 자, 어우. 아, 맛있게 생겼다, 이거. 네. 이것도. 조금 많이 졸이셔야 되세요. 아버님 좀 드셔도 될 것 같아요. 네. 아, 맛있게 드는데. 자, 이제 그 기존에 이제 광고용 촬영으로 했었을 때는 1인 어떤 그 1인 혼술 이런 게 좀 많이 좀 부각되는 그런 영상이었다면 이번에 저희 그 가족이랑 같이 오니까 가족이랑 식사하러 오기에도 되게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맛있네. 이렇게 좀 깔끔하게 1인 이렇게 딱. 한 상씩 해가지고, 한 이 화로씩 해가지고, 먹는 게 굉장히 또 좋은 것 같습니다.
저도. 오늘 좀 이제 식사 해가지고 좀 더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네, 라면 해가지고 한번 딱 먹어볼게요. 이제 여러분들 시작부터 끝까지 진짜 너무 맛있게 다 잘 먹은 것 같아요. 아, 그리고 오늘 가족들이랑 왔는데 가족들도 지금 되게 좀 만족스러워하고 아 정말 진짜 맛있지. 이게 깔끔한 것도 맛있다 이거 진짜. 아 여러분 진짜 최초일 거예요. 제가 AS 광고식으로 해가지고 좀 따로 뭐 추가 적이 없이 그냥 제가 제 자발적으로 해가지고 오는 이게 처음인데 진짜 여러분들 방문하셔도 절대 후회 없으실 거라고 제가 정말 자부합니다. 진짜 맛있어요. 아, 혹시나 여러분들 혼자 뭐 혼술하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좀 누군가 이렇게 깔끔하게 해가지고 자리하고 싶다 해가지고 좀 찾으신다면 이 샤푼샤푼 한번 관심 갖고 보시고 한번 방문하시는 거 진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. 자, 사랑하는 사장님들,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바이바이.